네, 반갑습니다. 비오근입니다. 자, 긴 연휴가 끝나고 9월 23일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목요일이네요. 자, 어떻게 연휴 잘 지내셨는지, 잘 보내셨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자, 연휴가 긴 만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에도, 예, 여러 가지 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 0.41 내렸고, 코스닥이 0.94% 내려있네요. 자, 그래도 한국은 이긴 연휴가 지수를 좀 방어해 준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다른 나라 증시들에 비해서는요. 자, 지금 중국에서 또 악재가 날라도 있어가지고, 자,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려운 장세입니다. 그렇죠? 자,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혹자는 한국 증시에는 뭐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좀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자, 판단은 각자의 몫이고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도 삼성전자 지수를 좀 나름 방어를 해주고 있는 예, 모양새네요. 그렇죠? 77,400원인데요. 자, 예, 재매수 구간에 이미 진입을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그나마 지수를 좀 방어를 해주고 있고, LG화학도 오늘 많이 올랐네요. 예. 자, 업종 차트를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과연 한국 시장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자, 종가선 차트로 보는 코스피 종합 지수, 코스닥이네요. 코스닥이 먼저 나오네. 자,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예, 코스피 월봉인데요. 네, 고점이 나올 만한 자리네요. 그렇죠. 이미 지금 외봉 비슷하게 하나의 봉우리가 나오는데 월봉상. 자, 저점을 찍은 게, 저기, 1750 근처, 생명선 2 뛰는 자리, 너무 좋죠. 자, 코비드 사태가 불러온 엄청난 매수 기회, 찬스, 1750선이죠. 정확하게, 자, 2008년에도 밟지 않았던, 보세요. 2008년에도 여기 좀떠 있죠. 생명선 2에서는 상당히 떠서, 바닥이 두 개가 나왔고 돌렸습니다. 자,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도 나오지 않았던 생명선 2 터치가 COVID-19 사태로 촉발이 돼서 2600 있던 종합지수가 1750. 자, 거기 냉큼 누군가는 다 먹겠죠? 보시다시피 그냥 외바닥으로 예, 돌려버렸고요. 생명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선 N자형 패턴과 동시에 예, 지금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은 고점을 3300 찍고 외봉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이 조정이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앞에서처럼 이렇게 예, 1년, 수개월 하락이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 구간처럼 이렇게 지리한 횡보장이 연출될 거냐. 그렇죠? 적당히 조정 이후에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며 갈 것이냐.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리버스 라인은, 예, 밑에, 뭐, 마이너스 7에 거의 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고점이 정확하게 찍히죠. 예.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주기가, 고점 찍는 주기가 조금
점점 빨라지고 있네. 그렇죠. 자, 어디까지 조정을 받아야 될까요? 또 이 증시에, 대한민국 증시에 어떤 파급이 이어질까요? 자,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아, 이 코스닥은 아직 붉은색이 안 보여요. 예, 여기. 자, 그러나 얘도, 예, 뭐, 고점을 그려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으네요. 거의 왔습니다. 마이너스 7호에. 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찬스는 사실상 또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찬스겠죠. 예, 그렇죠. 보시다시피 아까 그 종합업종도 코스피도 생명선투를 월봉으로 외바닥으로 뛰어버리는데,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바닥으로 그냥 점프를 하는데, 예, 전고점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최고가를. 자, 이런 모양새고요. 미국은 어떤 모양인가? 미국도 다우도 지금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붉어지는 종가선이 보이고 있고요. 아, 참, 나스닥은 참 굉장하군요. 네, 아이고, 남의 나라 증시까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아, 그렇습니다. 아, 이 와중에 이제 조금 괴물 같은 차트를 찍고 있는 종목들 있죠. 예를 들면 데브 시스터즈인데, 이제 주자가 주의, 예, 투자주의가 붙었습니다. 이게 단기 과열. 자, 시총이 2조를 넘었습니다. 일자별 가격을 보면 첫 상한가 나왔던, 예, 요 자리 11만 5천 원 이후에 제가 영상에 한번 찍어드렸는데 메뉴로 올려놨죠. 자, 그때 이후로 줄기차게 상승을 해서 오늘도 13.23%인데 장중에는 굉장히 올라왔었습니다. 종가는 17만 7,200원입니다. 예, 장중에는 25% 가까이 올랐었고요. 자, 세상에나 이 주봉인데요. 자, 주봉상 생명선 2 돌파. 네, 생명선 먼저 타고요, 파란라인. 그 위에서 뭔가 N자형 패턴 나오고, 그냥 냅다 달렸는데, 예, 무시무시한 조정이 한번 떨어졌고요. 예, 조정 마무리는 생명선 1입니다. 여기죠. 자, 밑에 한번 보시고요, 요거. 자, 제로라인이죠. 리버스. 저기서 돌리면, 예, 시세가 크다. 저렇게.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자, 아무튼 이 무시무시한 N자형 패턴으로 주봉상,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을 보시고요. 자, 자기 상장 고점 라인 수평선을 쭉 그어 보시고요. 자, 괴물 같은 종목이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움직입니까? 자, 뭔가, 에, 거대한 재료가 있겠죠.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해외 역주행의 신고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미 앱스토어 인기 순위 3위. 예. 그래서 저도 유튜브로 한번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무슨 이제 뭐 이런 게임을 뭐라 그러네. 뭐 캐주얼 게임이라 그럽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게임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게임이 한번 인기를 끌면 무섭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이 핸드폰 이렇게 붙잡고 막 정신없이 막그 어른들이 막 이렇게 손가락 누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저는 이제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그러진 않는데,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저희 선배들 보면은 간혹 아저씨인데 50다된 아저씨가 뭘 자꾸 이 스마트폰을 누르고 보고 막뭘 집중해서 뭘 손가락을 막 누르는데, 가서 보면은 별게 없어요. 그냥 뭐 물방울이 나와서 터지고 뭘, 그게 그렇게 재밌다면서. 예, 하루 종일 그걸 붙잡고 있는데, 텀만 나면.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이상 의아했죠. 야, 어떻게 저럴 수도 있구나. 저게 그렇게 재미가 있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전부 돈입니다. 수익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앱스토어에서 인기가 3위래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다른 시장도 아니고 미국에서 그야말로 글로벌 인기의 척도 가장 큰 시장이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3위를 하고 있다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만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무슨 이렇게 이 그림처럼 이렇게 아기자기한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뭐 전형적인 캐주얼 게임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이런 게 한번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 엄청난 인기를 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놀랍습니다. 이 와중에 이런 시국에 이런 주가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 다른 나라의 종목도 아니고 한국 시장에 이런 종목이 있으니 다행이죠. 예, 다행입니다. 자, BTS가 전 세계를 석권하면서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를 열광하게 하고 있는데 엄청난 선한 영향력으로 그렇죠? 자, 게임에서도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가상 세계, 메타버스, 그렇죠? 뭐 이런 새로운 또 영역으로 국내 이런 많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회사들이 쭉쭉쭉쭉 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기 행보로만 봤을 적에는 글쎄요, 지금 시총이 별로 무거워 보이지 않네요. 그렇죠? 2조인데, 뭐한 대친 김에 10조, 20조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는 지금 차트가 좋은 게 오늘도 11.52% 올라서 종가가 마감했는데 유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자, 예. 네, 한국에 무슨 백신 그 생산 시설을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서 말 그대로 한국을 글로벌 백신 허브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녹십자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말씀드리면서 한국은 엄청난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고품질에 쉽지 않다.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막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막 그게 쉽게 말하면 지금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의 우수한 연구 인력뿐만 아니라 일단은 생산 시설, 그렇죠? 고품질의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원이 될수 있는 생산 시설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도 뭐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갑니까? 네. 여기도 백신, 그렇죠. 코로나, COVID-19 백신 관련 재료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차트가, 굉장합니다. 지금요. 이 앞전에 월봉상 나오는 이런 장면도 놀라웠는데, 여기서는 지금 또이 뭔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 매물을 뚫고 올라가죠? 주봉을 한번 볼까요? 네, 이 장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2만 원대 고개가 끄덕여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이건 뭔가요? 도대체 4만 원대에서 주봉으로는 아직 고점이 있는데 이거 넘고 주봉상으로도 치고 간다는 얘기인데, 자, 대단하죠. 생명선 저렇게 뛰는 자리 한번 보시고. 지금도 이렇게 이런 모습을 그리면서 참 대단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이게 기간이 더 길었죠. 여기서는 기간이 더 줄었고, 아무튼 비슷한 행보. 앞서 2만 원에서 5만 원, 6천 원, 7천 원 가는 그 그림이 또 나오나요? 4만 원대에서 그럼 이번에 어디 간다는 얘기입니까? 6만 원, 7만 원 중반대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멋진 모습을 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외국인들이 유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멋있고요. 자, 효성 첨단 소재는 뭐 화학 카테고리에서는 뭐 거의 대장주네요. 아, 엄청납니다 지금.
네, 뭐 아주 고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고고한 모습을. 그렇죠? 콘돌 같습니다. 콘돌. 하늘을 지배하는 콘돌 있죠. 콘돌. 마치 흡사 바다에서는 흰수염고래. 막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예. 자. 효성 첨단 소재 매수 찬스.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하하. 참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런 자리는 또 오기가 힘듭니다. 지금 보시면. 예, 리버스 라인. 자. 저그 종가선 차트만 보고 외바닥을 잡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세력 영역이지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꿈도 꿀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저기 페트병을 냉장고에서 꺼내놨더니 자꾸 터지네요. 부피가 팽창하면서 죄송합니다. 자, 상장 고점 16만 5천 원이고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는데 매물이 나오겠죠. 미끄러 떨어지는데 외바닥을 한 번에 크게 파고 모든 물량 다 떨구고 보란 듯이 돌리는데 5만 원입니다. 자, 잡기 힘들죠. 그러나 6만 원, 7만 원대는 잡을 수 있어요. 빠른 분들은 뭘 보고요? 요거죠, 요거. 리버스 라인이 주봉입니다. 여기 지금 7호 와서 딱 부딪히죠, 그렇죠? 예, 거기가 고점인데, 아, 예, 저점인데, 정석적으로는 생명선을 탈환하는 거 보고 개인 투자자들은 10만원대 초반부터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0만원대 초반부터 11만원, 12만원, 13만원. 네, 그리고 마지막 확인 매수, 추가 매수하는 자리는 저기 보이는 16만 5천원에 보이는 자기 상장 고점이죠. 네, 그거 돌파하는 거 보고 추가 매수합니다. 한번 예, 실패했죠. 한번 실패했습니다. 밀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렇게 돌파합니다. 저거죠. 자, 이때라도 잡았어야 된다. 이때라도가 아니고 본격적으로 게임에 개인 투자자들이 동참하는 구간은 여기입니다. 20만 원 평균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20만 원. 조금 넉넉하게 들어가도 20만 원. 야, 이거 5만 원 지하실 파고 내려갔던 종목이 20만 원인데 더 갈까? 예, 더 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80만 원입니다. 80만 원이에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그 내부적인 사정은 모르겠어요. 무슨 초호황이 벌어지는가 보죠. 그렇죠? 슈퍼 섬유? 예. 슈퍼 섬유는 뭔가요? 하여튼, 뭐 방탄 섬유입니까? 자, 아무튼, 예. 뭔가, 회사 내부적으로, 엄청난 매출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죠. 내부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다입니다. 이게 현상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자, 아무튼 5만 원에 있던 종목이 야 불과 예, 2020년 3월 저점 5만 원을 찍었는데 지금 얼마예요? 10배도 더 뛰어서 아이고야 이게 8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가겠네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빅 플레이어들이 만들어낸 아주 괴물 같은 종목. 자, 여성 첨단 소재. 자, 이런 종목 주주분들 참 좋으시겠습니다. 야, 그 해안이 참 부럽습니다. 네, 더존 비존. 네, 다시 한번 매수 찬스가 여기서 왔었고요. 아직 안 죽었네요. 그렇죠? 어쩌면 이제 시작하는 종목 같아요.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3조 2천억인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주봉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연봉이고 월봉입니다. 이 와중에도 이렇게 좋은 종목이 많이 있네요. 엔바이오니아 얘는 뭔가? 얘 한번 보실까요? 이름이 그 바이오니아인데 앞에 N이 붙었어요. 자, 주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상장한 지는 2019년 10월입니다. 아직 새내기입니다. 이제 새내기 티를 벗으려고 유망주 티를 벗으려고 하죠. 자기 고점이고요. 자, 13,000원입니다. 한번 와서 부대끼죠. 자, 그리고 지금 돌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수 찬스죠. 확인 매수 찬스입니다. 지금요. 아직, 이제 시작하고 있는. 물론 뭐 이런 데서 잡으면 더 좋았겠죠. 예, 그렇죠. 생명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타는 자리를 잡았으면 더 좋았겠고. 저기 있는 최저점은 3,200원, 3,300원인데 저건 못 잡죠. 예, 못 잡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잡아요? 근데 아까 같은 맥락으로 보면 여기 더블 바닥이 나오는데 3,000원대
자, 자기 고점은 13,000원이고요. 앞에 일자가 날라갔어요. 3,000원이 됐어요. 13,000원짜리가. 저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나 하나의 방법은 있다. 여기도 일봉으로 보니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7호죠. 왜 여기서 더 밀리면 곤란한가요?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메커니즘이 있는지. 이렇게는 안 되냐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는 안 되느냐. 왜? 왜 이런 장면을 쉽게 만들지 않느냐. 이거죠.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7호 라인을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3,0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안 밀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보세요. 저 사이에서 7호와 마이너스 7호 사이에서 움직이죠. 그렇죠. 주가가요. 자, 일봉이든 주봉이든 비슷한 행보입니다. 자, 엔바이오니아. 주봉으로 보죠, 편하게. 자, 지금 좋은 자리고. 이거 뭐하는 회사인가요? 엔바이오니아. 1110억이네요. 화장품 의료 완구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고 이거 지금 뭐 사실한 얘기는 아니고요. 뭐 제가 뭐 종목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보셨죠? 효성 첨단 소재. 주봉. 얘도 비슷합니다, 지금. 예, 자. 이거 뭐 첨단 부직포 이렇게 돼 있네요. 체외 진단 키트에 들어가는 예, 그렇네. 이 재료로 가겠죠, 그렇죠? 진단 키트. 지금 저 셀트리온이 지금 뭐 7,000억대, 7,500억인가요? 미국에 예, 그렇죠? 진단 신속 진단 키트 국방부에 공급한다고 돼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계약금이고요. 참 전체 그 금액이 꽤 크더구만요. 예, 그래서 뭐 전체 금액이 요건데 신속 진단 키트 7,382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아마 최대 규모 다 업체들 중에서 예, 과연 셀트리온답습니다. 예. 뭐 계약을 하나 따와도 시시하게 따오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냥 뭐 수천억, 1조 가까이 뭐 7천억, 8천억 뭐 예, 물량을 하나 따와도 어떻게 그렇게 큰 그 물량을 물어오나요? 영업사원들이 뭐, 예, 날고기는 사람들이 다 셀트리온 파트에 들어와 있습니까? 영업 파트에. 아무튼, 예,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이 와중에. 바이오니아는 오늘 좀 밀렸고요. 네, 바이오니아 좀 밀렸습니다. 네, 이건 뭐 뉴스는 이래네. 뉴스에 팔아라 이렇게 되나요? RNAi 비임상 안정성 확인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뭐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예, 사미르 RNA, 사미 RNA 요거 한번 소개드렸었죠. 그래, 그래서 이게 독성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갖다 붙일 땐 많은데 아무튼 그러나 차트상 예, 예 주봉, 월봉. 고점 구간이긴 합니다. 사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럴만 합니다. 툭 건들면, 예, 이렇게, 예, 큰 폭에 급락이 떨어지고요. 자, 아무튼 또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또 많이 가네요. 메이지온 좋고요. 네, 앞타바이오 좀 내려왔고, 노바렉스고, 이 TNR 바이오팹 좋습니다. TNR 바이오팹. 네, 아직. 예, 좋아 보이고요. 세경 하이테크 자세를 잡는 게 고점 도전하러 가나요? 세경 하이테크, GH바텍, 카카오, 야 이렇게 내려오죠. 예, 무섭네요. 그렇죠. 자, 상단 채널까지 내려왔는데 뭐 종가선은 깜장색으로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과매도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카카오. 자, 예, 이 주봉상으로는 두 개 생명선 중간 지점으로 이제 조금 더 내려오면 뭐 이런 모양 되겠는데 이런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또 슬금슬금 사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많이 밀은 거 아닐까요? 물론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세긴 합니다만 네, 시즌이고요. 자, 인터파크 숨고르기 네, 예, 진원 여전히 강하고 예, 뭐 다 찍어보진 못하고 오늘 뭐 이렇게 하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아이진 예 강하고요. 예, 아이진 좋습니다. 아이진 아직 안 죽었다. 아이진, 나는 아직 안 죽었다. 뭐 이렇게 외치고 있네요. 주가가, 차트가. 솔브레인이고요. NG캠.
네, 즐거운 한주 되십시오. 예, 한 주가 뭐 내일이면 또 주말인데, 예, 긴 연휴 끝에 오늘 뭐 노심초사 하셨을 텐데, 주가 밀리긴 했습니다. 예, 오늘 같은 날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예, 그래도 한국 증시는 뭐 나름 선방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밀리는 것이. 내일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내일이 본 게임 같은데, 자, 내일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살펴보고, 또 영상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호건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